안녕하세요. 평생 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평생 피부과 동물병원에는 피부병이나 개 아토피를 위해서 특별한 약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11개월 된 포메라니언이 제 병원을 다녀갔습니다. 이 개의 털 상태를 보시면 털이 이렇게 몽글몽글합니다. 옆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배 밑을 보면 좀 건조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아이의 털 상태가 다른 포메랑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건강한 포메의 사진을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털 자체가 윤기가 흐르고 그리고 털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뻗으면서 풍성한 이런 모양입니다. 근데 내원했던 아이는 이런 식으로 털이 쭉쭉 뻗는 게 아니라 몽글몽글한 그런 상태입니다. 보통 포메라니언 같은 경우는 흔히 발생하는 것이 알로페시아 X라고 탈모가 이렇게 대칭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형태와는 다르지만 내원했던 그 폼에도 뭔가 피부에 문제가 있어서 형태는 다르지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 상태에 대해서 저희 병원은 만성적인 피부병, 기병, 또 아토피 모든 경우에 강아지와 관련된 다양한 것을 알아보고 그거에 맞춰 적절한 조언을 해드립니다. 이 강아지에 대해서도 강아지의 과거의 어떤 병력이나 그리고 사양관리 등 이것저것 물어보고서 그거에 맞춰서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보호자분은 저의 그런 조언에 대해서 다른 병원에서 하는 얘기랑 똑같은 그런 다 알고 있는 얘기 말고 특별한 어떤 약이 있는 줄 알고서 내원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지금 그 보호자분은 다른 병원에서도 제가 하는 보호자분들께 드리는 상담 조언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피부나 아토피 이런 피부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근원적인 부분을 상담해주고 그걸 갖다 개선해주도록 안내하는 병원은 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다른 병원의 상황을 다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보호자분은 어떤 특별한 약이 있어서 그것을 강아지의 피부 상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찾아온 그런 경우 같은데 이 강아지에게 어떤 특별한 약이 있을까요? 제가 다른 동물병원과 다르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상담을 하고 또 기존의 증상만을 억제하는 그런 다양한 대증요품약을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고 자연 제품을 이용해서 그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약들을 많이 사용해 봤습니다. 가령 혹시 글루타셀이라는 이런 제품을 본 적이 있나요? 요새 가끔 가다가 인터넷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제품을 광고하는 걸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람들의 아토피 그리고 가려움증에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강아지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저도 동물병원에서는 별 피부 문제가 없는데 집에 가면 약간씩 간지럽고 그런 증상이 가끔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과 관련된 제품을 사용해 보게 되는데 이 글루타셀 또한 강아지에게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가려움증에 적용해 봤을 때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가려움증도 가라앉고 피부도 약간 보습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강아지한테 적용해 봤을 때 어땠을까요? 제가 저희 병원에 과거에 내원했던 손님들한테 이 제품을 권해봤었는데 손님들의 반응은 효과가 좋다는 그런 반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토피에 사용하는 이런저런 천연 제품을 동물에게 적용해봤을 때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제품이 별로 없었습니다. 보호자분들 중에는 저희 병원에서 강아지의 만성적인 피부병이나 아토피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약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병원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특별한 약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저 자신이 생명윤리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제가 동물을 치료함에 있어서 그런 행위가 동물이라는 생명에게 정말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또 그러한 행위가 윤리적인지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러한 기준에서 상담을 하거나 제품을 권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물병원의 가장 큰 특징은 생명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 그것이 다른 동물병원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명에 대한 다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강아지가 자기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연에는 이렇게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거쳐서 생명이 이렇게 다양하게 진화되어 왔는데 사람들은 이런 생명의 진화에 있어서 약육강식과 같은 서로 경쟁해서 강한 생명체가 살아남은 것, 그 정도로 생명의 진화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진화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그것이 아닙니다. 보시면 여기 다양한 생명체들, 이 각각을 보시면 모두가 건강하고 또 심지어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나무늘보도 그렇고 눈표범, 이 눈표범의 사진들 보면 정말 아름다운 생명체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아름다운 생명체라는 느낌, 그것은 이 눈표범이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 날아다니는 다양한 새들, 그리고 틈바구니에서 솟아나는 새싹들, 그리고 나비와 꽃들, 그리고 이 소똥만 먹고 사는 이 소똥구리, 그리고 하다못해 땅속에 사는 지렁이, 그리고 바다에 사는 이런 거대한 고래까지 모든 생명체들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들이 사람의 의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저렇게 건강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저마다의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진화되어져 왔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은 사람의 의료 혜택 없이도 다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칠레의 철학자 마투라나와 바렐라의 구조수속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제가 생명과 관련된 많은 책을 읽으면서 생명을 이해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이론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모든 개체와 환경은 서로 끊임없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진화했고 또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환경에 다시 적응하고 이런 끊임없는 영향을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35억 년 생명을 거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모두 사람의 의료 혜택 없이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생명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질병으로 고생하고 또 사람들이 키우는 반려동물들은 그렇게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는 걸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책들, 당신이 병든 이유, 인간은 왜 병에 걸리는가, 그리고 이반 일리치가 쓴 병원이 병을 만든다, 이런 책들을 보면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이반 일리치,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철학자로 이 책 말고도 지금 여기에 보는 여러 가지 책들, 이 책들을 보면 세상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들이니까 혹시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보다 보면 사람들이 만성적인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 원인들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질병 자체를 어떤 요인으로 국소화시킵니다. 그것이 현대의학의 환원주의입니다. 이 환원주의는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인 다양한 어떤 원인들 그리고 심리적인 그런 원인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여러 원인들을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유전자거나 아니면 어떤 생화학적인 그런 것으로 국한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환원주의의 문제점입니다. 지금 현대의학은 이 아픈 나무에 보이는 다양한 어떤 병증, 아토피,
눈피증, 외이염, 그리고 발가락 사이 어떤 지관염, 그리고 알로페시아 X, 말라세이지아 감염증,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각각이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하거나 아니면 특발성이라고 해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특히 생명에서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현대의학은 겉에 드러난 어떤 증상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은 이거는 보다 뿌리 깊은 어떤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열악한 먹이나 독소, 스트레스, 운동 부족, 그리고 뭐 상처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된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겉으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이 증상에만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이 나무가 튼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원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질병을 어떤 한 요소로 국한시키고 또 그것에 대한 치료 또한 어떤 특정한 약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의료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그런 불치병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의 의료산업은 사람을 위해서 어떤 특정 질병, 불치병 그런 것을 치료하기 위한 그 열정으로 사명으로 의약품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약품을 개발했을 때 그것이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에 따라서 자본을 투자하고 약품을 개발합니다. 그것이 안타깝게도 현대 의학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보면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예, 이 사람은 혁명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체의 개발자입니다. 저 또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영화도 있었어요. 옛날에 상영되었었는데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이 영화를 보면 그냥 낭만적인 그런 품으로 체계발의 일생을 스케치한 그런 영화인데 이 체계발은 자신이 천식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의사가 되어서 그런 아픈 사람들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미를 여행하면서 민중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이 왜 고통의 수렁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는지를 그 현실을 알게 되면서 의료행위가 한두 사람의 목숨이나 고통을 줄여줄 수 있겠지만 그러한 행위는 한계가 명확하고 그보다는 식민지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정치체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변환되면서 혁명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저 또한 생명윤리 그리고 의료윤리와 관련된 많은 글들과 현실을 공부하면서 보면 참 많은 문제들이 단지 어떤 개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저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체계바다처럼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적인 문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참 많은 사람들 그리고 동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본에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개 아토피 그리고 만성적인 강아지 피부병에 대해서 아이가 가려움증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세균에 과잉 증식이 있거나 그러면 항생제나 아니면 가려움증을 억제하는 이런저런 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단지 증상만을 억제하는 대중요법약이고 약을 끊으면 증상이 다시 재발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약을 쓰지 않고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들 가령 아로마테라피를 이용한
입욕제나 연고, 그리고 강아지 상태에 따라서 한약, 그리고 통증요법, 그리고 글루코 영양소,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강아지 상태에 맞춰서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품들은 강아지가 만성적인 피부병 상태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한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 또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저 또한 이 히포크라테스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세상에 많은 동물들, 그 동물들은 자기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를 먹어서 다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진화되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별한 약이나 그런 거가 있어야지 건강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많은 개들은 아토피, 만성 피부병 그런 걸로 고생할까요? 그리고 또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그림, 이 겉에 나오는 이 표재성 피부병이나 아니면 지관염, 외이염, 눈빛증, 아토피, 알러지, 알로페시, 이런 겉의 증상, 그거는 강아지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이런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 그 뿌리에는 이런 열악한 먹이, 독소, 스트레스, 이런저런 근원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강아지의 털이 이상하거나 만성적인 피부병이나 외이염이나 그런 걸 고생하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최근에 반복적으로 건강한 먹거리와 관련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정말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먹거리를 건강한 먹거리로 바꿔줬을 때 정말 많은 개들의 피부 상태가 좋아집니다. 예, 오늘은 평생 피부과 동물병원에는 강아지의 만성적인 아토피나 피부병 그것을 치료해 줄 수 있는 특별한 그런 약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다음에 또 강아지의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